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헬기사업부 소형무장 헬기 체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연철 중관입니다. 18년 6월부터 청검 예산 업무를 담당했었고, 19년 10월부터는 청검 체계 개발 전반에 대한 사업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검과 관련된 업무를 시작한 지도 벌써 4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청검은 15년 1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소형무장 헬기 LH라고 하는데, LH에 탑재해서 운용할 공대지 유도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착수 이후에 17년까지 설계와 시제품 생산을 하였고, 18년부터 21년 10월까지는 유도탄 기술 시험을 하였는데, 이는 설계한 대로 성능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유도탄 기술 시험 동안 사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약 45회, 유도 비행 시험은 약 50회를 실시했었고, 시험 결과 확인된 문제들은 설계 보완을 통해 개선해 나갔습니다. 약 6년간의 준비 과정 끝에 21년 11월부터는 시험 평가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총 27발의 시험 평가를 통해 모든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하였고, 마침내 지난 12월 12일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청검은 소형 무장 헬기의 주 무장이며,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공대지 대전차 유도무기입니다. 탐색기와 유선 데이터 링크를 활용하여 발사 후 망각 방식, Fire and Forget과 발사 후 재지정 방식인 Fire and Update로 운영이 가능하고, 가시선뿐만 아니라 비가시선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뛰어난 성능의 유도탄입니다. 청검은 사거리, 명중률, 관통력 등에서 해외 유사 무기체계 대비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도 능력은 헬파이어2보다 월등히 우수하고, 스파이크 2열과도 동등 이상의 수준입니다. 관통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 헬파이어2에 버금갑니다. 특히 청검은 유사 무기체계에는 없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어 유사시 운용자의 개입 없이도 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청검은 LH용으로 개발되었지만 마리논 기반으로 개발 중인 상륙 공격 헬기에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대지 유도탄을 지대지 유도탄으로 개조하여 전차, 장갑차, 전술 차량 등 지상형 플랫폼에 장착하여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할 수도 있고, 다양한 표적을 제압할 수 있도록 탄두 다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선 데이터 링크 이외에 다양한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선 데이터 링크 기술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현재는 고정 표적에만 포착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을 이동 표적에 대한 자동 포착이 가능한 완전한 AI 알고리즘으로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개발 주관 및 시제 업체를 포함해서 많은 유관기관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혹한기 시험 때는 갑자기 내린 폭설로 산속에 있는 시험장에 차량이 고립되어 수 킬로미터를 걸어서 탈출하는 일도 있었고, 봄에는 건조주의보로 인해서 화재의 위험 때문에 소방차와 소방헬기를 동원하여 화재를 진화해 가면서 시험평가를 실시해야 했고, 화재의 위험성이 큰 야간 사격은 동트기 전 새벽 시간대로 변경하여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혹서기에는 장마를 피해서 시험을 실시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개발 주관기관인 국과연, 시제업체인 한화, LIG 넥스원, 풍산, 그리고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방부, 합참, 육군, 기풍원 등 유관기관의 협조와 지원이 없었다면 시험평가 수행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청검 사업 거의 7년 넘게 고생을 하면서 완성된 무기 체계입니다. 아주 완벽한 명품 무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잘 전력화되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무기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